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채팅창 통해서 소통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볼 수가 없네요. 일단은 글로벌 한 리포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장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와봤는데요. 바로 오늘 같은 날에 딱 한 잔 생각나지 않습니까? 맥주 얘기입니다. 맥주도 있고 백주 얘기도 있어요. 백주 먼저 얘기할 텐데 오늘은 백주와 맥주, 아무튼 이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술 드시는 거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술을 막 그렇게 잘 마시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마시는 그 분위기도 좋아하고 술을 마셨을 때 저는 술 맛도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즐기는 편인데 맥주라는 거는 뭐 꼭 많이 이렇게 쌓아두고 마시지 않더라도 한두 잔씩 같이 맛있는 음식이랑 곁들여 먹으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술 얘기를 좀 해봤는데 바로 이 술에 대한 기업들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수정방입니다. 수정방 여러분 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점심때 회사 근처에 중식당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메뉴판에 이렇게 막 넘기는데 거기에 고량주가 있는데 수정방이라는 술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수정방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 수정방이 여러분한테 좀 친숙한 그런 기업일 것 같아요. 보니까 조니 워커로 유명한 디아지오라는 회사의 자회사가 수정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방이 저랑은 큰 관계가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사천성에 600년이나 된 전통 술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수정방이 중국어로 찾아보니까 수이징팡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이징팡, 그러니까 수정방이 수이징팡이니까 제 이름은 중국어로 하면 수이징일까요? 네, 수이징.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기업명은 수정방이고요. 먼저 상장된 거래소가 지금 상해 A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주식을 제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요. 중국의 주식시장은 크게 상해 거래소, 심천 거래소, 그리고 홍콩 거래소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에서 중국 본토 시장이 상해 거래소랑 심천 거래소인데요. 이 각 거래소가 A주와 B주로 또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A주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모두 거래를 할 수 있고요. B주는 외국인 전용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정방은 상해 A주니까 외국인, 내국인이 모두 거래할 수 있는 시장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후광퉁이라고 돼 있는데 홍콩이나 해외 투자자가 이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상하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것을 후광퉁이라고 해요. 이 후가 상하이고 강이 홍콩이거든요. 여러분 저의 좀 설명이 좀 그래도 쉽게 들렸나요? 그리고 종목 코드가 600-779인데 이 상해 A주라고 했잖아요. A주가 바로 종목 코드가 600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PER과 EPS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열을 살펴보면 화주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로 주류 생산과 유통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채팅창을 좀 볼 수 있게 됐어요. 수정이 누나 안녕하세요 하고 김 레전드님이 얘기해 주셨고요. FOMC 의장님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술은 잘 못 마시는데 분위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들키는 건가요? 네, 제가 술을 막 엄청 잘 마시진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자, 수정방의 주요 포인트를 보면요. 지금 시가총액이 3조 6천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백주 섹터 매출이 1.3%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배주주 기속 순이익률도 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당지표 수익률은 2.0%고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2019년 지역별로 매출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사천성 내에서는 32억 위안을 매출을 냈고요. 사천성 외 중국 내에서도 280만 위안 그리고 해외 수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술을 드신 것 같은 분이 이제 알람 소리를 듣고도 못 일어나는데 저도 사실 출근 전날에는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다음날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걱정돼서요. 자, 수정방의 차트를 한번 영웅은 글로벌을 통해서 띄워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주가 흐름이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코로나19의 여파를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았던 부분이 고량주 테마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이 하반기에 고량주 테마 강세를 전망했는데요. 가격 상승에 따라서 매출이 향상되고 또 소비 증가가 경기 회복에 따라서 있을 거라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월 14일에 보니까 86위안으로 고가를 찍고 오늘은 63위안으로 좀 내려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유의사항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제가 이번엔 맥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채팅창에 좀 많이 안 올라오네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채팅창에도 활발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이거 한때 유행했던 거죠. 양꼬치엔 칭따오. 이거 어떤 개그맨 분이 되게 유행어처럼 하고 막 광고도 나오고 했었는데 양꼬치엔 정말 칭따오. 완전 찰떡궁합이라고 하죠. 칭다오 맥주를 보겠습니다. 칭다오 맥주. 제가 저번 주말쯤에 닭볶음탕에다가 이 칭다오 맥주를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잘 어울리더라고요. 양꼬치뿐만 아니라 정말 칭다오 맥주가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먼저 이 칭다오 맥주가 기업명이고요. 상장 거래소는 역시 똑같습니다. 상해 A주 그리고 후광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 코드는 제가 아까 A주는 600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종목 코드가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600에 600입니다. 그리고 PER과 EPS가 나와 있고요. 중국 최대 맥주 기업입니다. 독일의 맥주 생산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1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맥주 브랜드라고 합니다. 자, 시가총액을 살펴볼게요. 최대 맥주 기업답게 시총은 940억 위안이니까 15조가 넘는 거죠. 브랜드 가치도 950억 위안으로 중국 맥주 산업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내에만 60여 개 이상의 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역별로 매출 현황을 보니까 중국 자국 내에서만 273억 위안을 기록했고요. 중국 외에도 이 해외 수출 역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차트를 볼게요. 칭다오 맥주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가파르게 상승해서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82위 안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맥주, 백주 얘기로, 술 얘기로 한번 이 시간에 꽉꽉 채워봤는데요. 먹는 얘기를 하니까 좀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보니까 FOMC 의장님이 삼성전자 매도세가 세다고 오늘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채팅창이 저번 주랑은 다르게 막 엄청 활발하진 않네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는 좀 몸이 안 좋았는데 이번 주에는 회복을 해서 왔거든요. 우리 시장도 저처럼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 재밌는 얘기 들고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키움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